그동안 학교에서, 책에서 알고리즘을 익혀왔다. 드디어 나의 코딩 능력을 테스트할 때가 왔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게 했어. 어떤 문제가 오던 두렵지 않다. 자, 덤벼라. 해당 문장에서 다음과 일치하는 단어를 모두 찾아라. PDF에서 찾기를 하면 나오는 기능이다. DNA 정보를 대조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겠어. 큐, 이런 문제? 그간 갈고 닦아온 나의 코딩 감수성을 테스트해보기에는 뭐랄까, 적절하다. 문제를 단순화해보자.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여기서 주어진 패턴의 단어가 나오는 곳을 모두 찾으라고? 언뜻 보기에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정마담에게 한 번, 나에게 한 번, 정확히 일치하는 곳이 여기서 한 곳도 나온다. 알고리즘을 생각해보자. 알고리즘, 알고리즘, 알고투더리즘, 알투더 고투더 리즘. 애송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일단 문장 전체가 하나의 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비교하고,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비교하고, 이런 패턴으로 한 칸씩 계속 이동하면 모든 문장을 비교해 나가면서 결국에 모든 단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 따위는 어렵지 않다. 영어로 표현하면 케이크 한 조각. 문제 출제자 입 벌려라. 알고리즘 들어간다. 횟수 제한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잖아. 뭐 어쨌든 너무 쉽기는 했어.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했지 뭐야. 그럼 비교 횟수를 줄여보자. 모든 문장에 대해서 한 칸씩 옮기면서 비교를 하는 건 지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비교 횟수를 줄여야 된다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비교를 하지 말고 매칭될 확률이 높은 것만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보자. 간단하다. 모든 문자열은 숫자로도 표현이 가능한 아스키 값이 있다. 예를 들어 대문자 A는 65, B는 66, C는 67. 그래서 이 찾을 단어를 아스키 테이블을 이용해서 숫자로 변환 후 합친다. 329. 문장을 보면서 다섯 글자씩 합쳤을 때 329가 아닌 건 비교할 가치가 없다. 다섯 글자의 합이 329일 때만 비교를 해서 내가 찾는 단어인지 확인을 하면 비교 횟수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 뭐? 비교 횟수가 너무 많다고? 좋다. 최소한의 비교 횟수를 가진 알고리즘으로 승부다. 코딩 종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어? 속도 제한? 어? 네모 버튼?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숨겨놓는다고? 속도 제한은 말이 없었잖아 이 X야. 당장 이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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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리즘, 문자열 알고리즘, 배가 고프다, 문자열 알고리즘, 문자열 알고리즘. 치킨 한 마리만 주세요. 네. 문자열 알고리즘, 문자열 알고리즘. 아, 문자열이요? KMP죠? 네. KMP? KMP 알고리즘? KMP 알고리즘. 그래, 이게 있었다. 내가 찾는 단어의 접두사와 접미사를 분석한 다음에 가장 길게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씩 움직임의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겹치는 길이만큼 점프를 뛰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비고 n 곱하기 n보다 매우 빠른 비고 n의 속도를 가진 문제를 찾기 알고리즘이다. 코딩 완료.
엄마. 어, 그래. 너 지금도 그 유튜브인가 뭔가 그거 하고 있니? 나 해냈어. 해냈어? 그러면 구글인가 뭔가 갈 수 있는 거니? 본사가 그 미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까지 출퇴근했으면 좋겠어? 어? 뭔 소리야?